가공 되셨나요? 지금 한 번! 지금 한 번! 무조건 원샷 원킬입니다. 와, 와. 특공! 안녕하십니까. 저는 701 특공연대 저격반에서 저격조장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 박대훈 상사라고 합니다. 저격수는 은밀하게 침투해서 적 주요 표적을 관측하고 사살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 주요 장비들을 파괴하는 임무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격 3명은 1개 중대에 버금가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산 깊은 곳 적막한 산 아 군복 입으니까 역시 춥다! 특공!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대로 처리보기는 적북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하시네요. 네? 잘하셔. 잘해요? 아 스물 4살 때 입대했나 그랬는데 야 그때 이렇게 할걸. 오늘 그럼 제가 만날 분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 계십니다. 브리 체림 특공 특공 오늘 저격수 배워볼 건데 각오는 되셨나요? 알려주신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력부터 준비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 아래 안경 아래 안경 알이 없습니다. 시력이 1.5입니다. 처음 알았는데요. 그럼 올라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 하나 둘 팔 바꾸어 가. 오 오 오 총인 총이 멋집니다. 무슨 총입니까? 이거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K14라는 적용용 총기입니다. 오.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이제 적용용 총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볼트 액션식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총기입니다. 한 발 장전할 때마다 본인이 직접 다 해야 됩니다. 장전하고 이러는데 네. 보면 이런 거 막 장전 빡 할 때 엄청 빨리 하는데 이 상태로 거의 있습니다. 오 맞습니다. 이게 장전이지 않습니까? 네. 탁 쏘고 오, 오. 오 캐릭터로 나왔으면 내가 샀을 것 같은데.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이 조준경은 이제 아 조준경 네 조준경이라고 저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스코프, 스코프. 영어로 이제 스코프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거는 뭐에 쓰는 겁니까 도대체? 이제 여기 상부에 있는 거는 이제 상아크리크. 여기 우측에 있는 거는 이제 좌우 크리크를 조정하는 겁니다. 오, 와, 이건 진짜 처음 봤습니다. 게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신세계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쪽에 있는 것들 모두 다 네. 상사님께서 쓰시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건 권총 아닙니까? 이건 이제 저희가 보조하기로 사용하고 있는 이제 K5라는. 오, 이것도
게임에서 봤습니다. 이거 저 배그 하면 공짜로 땅에 떨어집니다. 아, 네. 네, 이거 주워야 됩니다. 공짜입니까? 네, 이거 어... 주우면 이제 번 치킨을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네, 네, 네. 네. 치킨. 네. 네. 아, 여기 있는 책들은 이게 다 어떤 책입니까, 이게? 이제 저격수가 이제 되기 위한 탄도학. 네? What? 그럼 정확하게 탄도학이 네. 뭡니까? 이제 탄이 발사될 때부터 이제 표적에 도달할 때까지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학적인 근거. 저격수를 하려면 네. 수학을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수학을 진짜 잘해야 되고 그리고 순간 빠르게 계산하는 이런 두뇌 회전이 엄청 빨라야 됩니다. 네. 상사님께서도 네. 수학을 좀 잘하시는 편입니까?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오, 77. 49. 오, 네. 인정입니다. 네. 네. 어, 67. 42. 오, 장난 아닌데요? 깜짝 놀랐어요. 11 곱하기 12. 잘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가 어딥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현재 위치한 곳이 예. K-24 사격을 하고 할 수 있는 이제 저격수 사격장입니다. 어, 여기가 네. 그럼 100m 맞습니까? 네, 지금 여기가 100m, 예. 초록색 건물, 예. 저 라인이 이제 500m입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시다 보면 이제 완전 정상전에 이제 나무가 시작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면이랑 예예. 그 끝부분이 1000m입니다. 와, 그 다 맞출 수가 있습니까? 네, 이제 저격수라면은 이제 근거리부터 원거리까지 다 이제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사격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동하시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예. 저희 실탄을 사용하는 사격장이기 때문에 예. 주장도 하시고 이제 안전 통제 잘 따라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입니까? 네, 여기 이제 저희가 사격하는 사격장입니다. 오, 지금 한번 오씨 지금 한번 오씨 네, 사격을 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훈련 중인 겁니까? 지금 맞은 겁니까, 그럼 이게? 네, 지금 100m에 지금 0점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300m라고 했는데 네. 여기서 지금 300m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100m면 저기 표적 다섯 개 예 네 그 뒤에 방벽이 이제 저희가 300m입니다 네. 너무 먼데?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한번 봐도 됩니까? 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잠깐 좀 실례 좀 하겠습니다. 네, 여기 스코프 안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 보입니다. 네, 근데 목표물이 안 보입니다. 조금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총을 보니 아, 그렇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 정확합니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야, 그러면 300m 네. 한 방에 맞추실 수 있습니다. 네. 한 방에 끝내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네, 이번 폭으로 사격 훈련 실시하겠습니다. 사격 실시. 와, 다 맞은 겁니까? 네, 다 맞췄습니다. 제 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워낙 멉니다. 지금 다 맞춘 네. 거면 대단하신 겁니다. 이거보다 더 먼 거 가능합니까?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한 400m 이상 되는 건물 표적, 건물 안에 표적이 이제 랜덤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 표적을 찾아서 사격하는 훈련을 지금 하겠습니다. 너무 멉니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네. 무조건 원샷 원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두 번 찍고 세 번 찍고 이거 안 됩니다. 네, 그럼 바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시죠. 네. 네. 건물 표적 사격 훈련 진행하겠습니다. 오, 넘어졌다.
맞았나 보다. 1층. 오, 넘어갔다, 넘어갔다. 3층 좌측. 오, 또 넘어갔어. 4층 우측. 오. 2층. 오. 와, 다 맞췄어. 진짜 이번에도 우리 박대현 선생님 원샷 원킬 명사수 인정합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툭! 쿵! 듣고 대단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격수를 꿈꾸는 네. 많은 예비 저격수들에게 제가 지금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자, 하나 뽑아보시죠. 네. 네, 열어주시면 질문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질문 좋네요. 저격수는 타고나나요?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또 하나인데 네. 사실 제가 생각하는 저격수는 타고나는 것보다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이런 사격을 그렇게 잘하는 인원도 아니었고 처음 저격수 시작할 때도 그렇게 사격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그럼 주특기는 어떤 거였어요? 저는 원래 이제 제가 군사특기를 이제 의무 담당원으로 이제 부여받았다가 네. 제가 이제 저격수로 이제 지원해서 이제 저격수로 바뀐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냥 타고나는 것보다는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세계 2등입니다, 여러분들. 세계 2등. 자, 다음 질문. 저격수 하면서 가장 힘들 때. 저는 사실 바람이 제일 힘들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바람을 잘 읽으려고 해도 항상 오차가 생깁니다. 바람을 읽지 못하면 저격수는 명중을 할 수 없다. 아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단한 게 몸이 힘든 거를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네, 사실 그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그 원샷 원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사실 엄청 어려운 겁니다. 영화가 사실 많이 버렸죠? 네. 그래, 영화에서도 이병헌도 한 세 발 못 맞춘 다음에 맞춰야 돼. 안 돼! 저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저격수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네.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실제 저격수의 총알은 한 발이 전장 상황에 판도를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격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큽니다. 저격수란 특기 자체가 희소성이 있고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저는 특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저격수에 대한 특기를 한번 도전해보시는 게 정말 큰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조혁아, 아빠 이렇게 열심히 산다. 관측수는 적에게 들키지 않고 좀 보입니까? 뒷봉 좌측 적색 타겟. 오케이, 힛. 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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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십니다!